네,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21살 탁로현이라고 합니다. 신청하게 된 이유는 비투표미를 잘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고, 당첨될진 몰랐지만 당첨되게 된다면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고민들인 얼굴형이든지 뭐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지금 모습이 제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안 하는 편이어서, 만약에 당첨된다면 조금 전문가의 손길로 조금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고자, 네,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은 하나하나씩 잡혀보자면, 얼굴에서는 제가 무쌍이어서 무쌍 얼굴을 어떤 장점 어떻게 살려야 되고 단점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눈이나 아니면 얼굴형이던가 콧볼이던가 뭐 이런 거에 구체적인 고민이 있었고, 머리를 지금까지 딱히 크게 도전은 못 해봤어요. 머릿결이 상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사실은 그동안 그냥 흑발 생머리를 고수하고 염색이랑 파마도 거의 안 하면서 거의 조금 소극적이게 메이크업 이나 아니면 스타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자연스러움을 좀 추구를 하는 것 같고, 메이크업도 뭔가 화려하게를 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데일리하게 자연스럽게 저랑 잘 맞는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페일한 톤도 전체적으로 조금 걸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피부톤 자체가 워낙에 밝고 그래서 여름 쿨톤도 나쁘지 않게 잘 어울리시고, 가을은 아니고 겨울도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이 컬러 소화하시는 분 많지 않은데,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 겨울 쪽 비비드한 컬러도 잘 어울립니다. 얼굴형은 전체적으로 보면 각이 있고 약간 꺼져 있는 땅콩형 얼굴입니다. 상안부, 중안부, 하안부 비율 봤을 때 중안부가 조금 긴 듯한 1대 1.1 대 1편에 속하세요. 비율 같은 경우에는 눈 사이에 미간이 살짝 멀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약간 끝에서부터 턱까지 여백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 하지만 구독자님은 미간이 넓은 부분들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개성적인 이미지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미지가 도도하고 시크한 이미지가 잘 어울리시는데, 애기 같은 느낌과 같이 순수한 느낌도 함께 있어요. 광대 같은 경우는 사실 땅콩형 얼굴형의 광대는 약간 정면 보시면은 쉐딩을 이렇게 쳐주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이 각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단점을 커버하려면 이렇게 쉐딩을 해야 되는데, 구독자님은 약간 이런 느낌? 오히려 광대각을 살려도 괜찮은 얼굴입니다. 눈썹 부분은 최대한 투명 마스크 마스카라 같은 걸로 살려서 원래 결 자체만 이렇게 살린 듯한 느낌의 눈썹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이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두껍게 그린다거나 속눈썹을 너무 빽빽하게 붙이는 메이크업은 눈 모양에 어울리지 않아요. 구독자님 같은 눈은 무언가를 계속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음영 위주로 눈 자체를 그냥 살려주는 게 훨씬 더 이쁠 수 있고요. 눈주덩이에 뭔가를 계속 채워 넣으면 눈이 굉장히 부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섀도우는 맑고 깨끗하게, 안한듯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섀도우 같은 경우는 브라운 느낌의 음영감만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 채도를 더 올리거나 진하게 색조를 많이 올리는 아이 메이크업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풀립 발라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구독자님은 옆에서 보면 살짝 입이 돌출되어 있으신데, 이게 굉장히 구독자님의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자세히 보면 인중이 약간 위로 들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섹시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윗입술이 살짝 위에 위치해서 인중의 각도에서 오는 그 매력이 엄청납니다. 원래는 사각턱이 있으면 풀립을 바르거나 뭔가 이렇게 립을 강조하거나 하면 악진 턱을 부각시키게 되기 때문에,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턱 쪽으로 시선이 가는 것을 최대한 배제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입술 톤도 베이지 톤으로 MLBB 컬러를 더 추천을 드리는데, 구독자님 님은 예외적으로 전체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 립을 강조하는 게더 어울립니다. 메이크업 하실 때 내부 광 있죠? 구독자님은 피부가 아주 매끈하고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피부가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겉으로 그대로 드러나면 좋겠어요. 파운데이션 제형을 너무 매트한 쪽 말고 묽은 느낌으로, 얇은 베이스 느낌으로 가져가시고, 피부에 커버될 부분들만 컨실러로 커버해주시고, 얼굴에 광을 무조건 살려주는 쪽으로 메이크업을 하시면 그게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어는 미디움 기장에서 내 헤어층에 맞는 레이어드 미디움이 잘 어울리고 그래서 레이어드 중단발, 레이어드 컷 이런 느낌이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롱헤어로 가시면 히피펌 같은 것도 무난하게 소화하실 것 같고요. 히메커처럼 단발로 일자로 딱 자르는 것도 소화가 가능하십니다. 이 헤어 역시 구독자님과 같은 얼굴형에는 그 커트를 추천을 안 드리는데 구독자님은 이 세련된 느낌? 이런 시크한 분위기가 소화가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와 얼굴의 이미지를 보고 내리는 컨설팅이기 때문에 이런 파격 스타일도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앞머리는 모발 나는 방향 때문에 앞머리를 냈을 때 예쁘게 관리하기가 어려운 형태라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시원하게 싹 올려서 묶은 머리 어울리세요. 그래서 각진 턱의 대비감도 없어지고 그런 느낌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을까요? 살면서 계속 긴가민가 했던 거를 다 답을 찾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너무 많이 배웠고 그리고 너무 운이 좋아서 되게 기억에 남을 날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긴가민가했던 고민들을 다 원장님께서 더 확신 있게 답을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이제부터 확신을 갖고 스타일링을 더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좀 많이 소극적이었다면 오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다양하고 좀 더 확실하게 제 자신을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이렇게까지 너무 모델처럼 만드셔주셔가지고 살짝 제 자신이 낯설고 당황스럽긴 한데 끝나고 친구 생일 때문에 간단히 식사 자리가 있는데 좀 두렵네요. 저를 보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 네. 우선 이 머리 자체가 일반인이 하기 너무 어려운 스타일이라 이 스타일 자체로도 되게 시도를 크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헤어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던 뭐 힘의 스타일이나 레이어드 커트도 더 자세히 알려주셨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레이어드 커트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더 제 머리도 바꿀 것 같습니다. 저처럼 지금까지 되게 외모에 다 관심 있으실 거고 그리고 확신을 못 쓰셨던 분들은 꼭 컨설팅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처럼 정말 확 180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상담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